세계적인 피겨스타 김연아 씨가 결혼 소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연아 씨의 예비 신랑은 성악가이자 남성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고우림 씨인데요. 두 사람이 결혼을 깜짝 발표하기에 앞서 어제 오전 한 언론 매체는 지난 23일 밤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포착해 열애 소식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김연아 씨하고 고우림 씨 둘이서 교제한다는 얘기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처음 포착을 했고요. 결혼설까지 같이 들어왔거든요. 두 달 전에는 정말 소문인지 아니면은 두 사람이 실제로 교제하고 열애 중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두 사람의 어떤 데이트 장면을 포착하게 된 겁니다. 열애설이 보도된 지 30분 만에 쿨한 열애 인정은 물론이고요. 결혼까지 발표해 모두를 놀라게 한 두 사람. 두 사람의 데이트는 주로 서로의 자택이나 차량에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김연아 씨 세계적인 월드스타잖아요. 고우림 씨 역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연인에 대한 배려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데이트도 주로 양쪽 자택 아니면은 차량을 이동 중에 둘이 상당히 시간을 좀 보냈고요. 그렇다면 얼음 여왕 김연아 씨의 마음을 사르르 녹인 고우림 씨는 어떤 남자일까요? 포레스텔라 막내 고우림입니다. 성악가이자 남성 사중창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멤버입니다. 너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하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이죠. 서울대학교 성악과 출신인 고우림 씨는 1995년생으로 김연아 씨보다 5살 연하인데요. 제가 막내이고요. 네. 나이는 제일 어린데 네. 형들 위해주는 마음이 제일 커서 목소리가 묵직하잖아요. 제일 어른스럽습니다. 네, 나이는 어리지만 목소리처럼 듬직하고 또 믿음직한 남자라고 합니다. 가진 그 또한 수준급 성대모사 실력까지 경기했는데요. 그 들어볼까요? 야, 너 잘하고 싶은 수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 똑같네요. 부럽지가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야, 너한테 10만 원 있고 나한테 100만 원 있어. 부러운 거야. 짜증 나는 거야. 아, 재치까지 겸비했습니다. 중저음의 목소리가 매력적인 고우림 씨. 좋은 걸 어떻게 그녀가 좋은 걸 누가 뭐라 해도 좋은 걸 어떻게.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김연아 씨가 참여한 아이스쇼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당시 포레스텔라가 아이스쇼 축하 공연을 했고 이날의 만남을 계기로 이후 연인 사이가 된 두 사람. 고우림 씨는 어제 자필 편지를 통해 5년이라는 활동 가운데 귀한 인연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며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인생에서 매우 의미 있는 큰 결정을 하게 됐다고 결혼 소감을 전했습니다. 3년여의 열애 끝에 결혼하게 된 김연아 씨와 고우림 씨.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3년이나 열애를 이어왔고 결혼까지 발표했지만 그동안 열애설이 단 한 번도 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만큼 두 사람은 열애 사실의 일부 측근 외에는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고 합니다. 김연아 씨가 은퇴한 이후에도 뭐 CF 모델이라든가 또 세계적인 행사에 자주 참여하면서 셀럽이 되다 보니까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거 아마도 지금 이제 결혼 발표까지 했지만 두 사람이 열애 사실 그리고 결혼 사실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만의 그런 비밀로 유지하고 싶어 했던 건 맞습니다. 네, 두 사람은 철저한 비밀 연애를 해왔다고 하지만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가 없다고 하죠. 일부 팬들은 이미 두 사람의 열애를 눈치채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5개월 전인 지난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연아가 누구랑 결혼한지 안다며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결혼 발표 이후 성지글이 됐습니다. 이어 고우림 씨의 반려견 연우의 이름 역시 연아와 우림의 앞글자 하나씩을 따서 지은 것 같다며 이 또한 두 사람의 열애의 근거였다고 추측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 또한 비공개로 알려졌지만 한 언론 매체를 통해 10월 22일이란 날짜 그리고 장소는 서울의 한 호텔이란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과 두 차례 세계선수권 정상에 오른 세계적인 피겨스타인 만큼 외신들도 김연아 씨의 결혼 소식에 주목했는데요.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인 만큼 김연아 씨의 혼전 임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확인 결과 이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 이후에도 지금과 똑같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